조각 나오면 또 싫어. 아래 조각에 있는 점을 정사각형의 꼭지점으로 연결시킬 때 최대 몇 개의 정사각형을 그릴 수 있을까? 조각은 회전시킬 수 있지만 순서는 바꿀 수가 없다. 숫자는 뭐야? 숫자는 뭡니까 진짜? 저 예시 저 네 개를 이렇게 이어 붙인 다음에 전 예시는 근데 4 곱하기 4인데 우리가 풀어야 되는 건 6 곱하기 6이야. 조각은 회전시킬 수 있지만 순서는 바꿀 수가 없다. 1, 2, 3, 4의 순서는 바꿀 수 없고 저 도미노 피자스로 아. 저걸 바꿀 수 없다는 거죠? 아, 아 진짜 그 피자 같네요, 그죠? 너무 어려운 거 아니에요? 매우 어렵죠. 그럼 지금 셋업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? 4의 4승이 얼마? 256까지잖아. 이거 언제 해보냐고요? 아. 리모트 뷰잉으로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내 리모트 뷰잉상에는 이 점들을 각자의 사이드로 가장 멀리 뿌려놓는 게 가장 센터와 코어 쪽과 가장 변두리 쪽으로 모아놓는 게 그나마 사각형이 그게 또 리모트 뷰잉이지. 그러한 나의 인사이트가 발동됐습니다. 어메이징한데 몰라 그렇게 인스파이어링 하진 않네. 혹시 가능하다면 좀 셔럽을 좀 해주세요. 아니 진짜로 셔럽 보기 전에 제가 소리 한번 할게요. 예, 왜 몰입이 안 돼가지고. 네. 아 진짜 소리하네. 가위 줘. 가위? 아, 돌리게? 좋은 아이디어다. 가위 좀 줘. 막상 그려보면 정사각형 하나를 그리기도 어렵군. 두 개는 아니겠지? 저는 대충 한 세 개에서 네 개 정도라고 제 리모트 뷰잉이 얘기해주고 있어요. 돌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김현종 노래를 부르고 있네. 다 돌려놔? 어? 재규 형! 죽었다고? 정답 외치세요. 야 근데 얼핏 봤는데 엄청 많아 정사각형이. 풍년이에요 풍년. 풍년이야 풍년. 우와. 아유 이거? 맘만 보면 10개도 만들겠는데. 우와. 저봐 저렇게 하하. 이야 이렇게 하고 완전 돌렸고요. 또 옆으로 갔고요. 2번. 아 벌써 정사각형 냄새가 나네요. 와 어, 이거 웬일이야 이거 이렇게 잘했어? 와. 어? 그래서요? 한 번은 그대로고. 김재경의 리모트 뷰잉은 정말 대단한데요. 정말 대단해. 뚜껑 좀 닫으세요. 뚜껑. 잘 받은 여자들. 힘 쓰는 거 좀 해달라고. 감사합니다. 젠틀하지 않습니까? 가운데 이거 똑같은 거 가운데 옳지 하나 둘 두 개가 나오고 아니 헐 어 셋 세 개가 있고 야 요 모양이 아주 아름답네. 헐 세 개만 해도 엄청난데. 그다음 어허 그렇지 오 이렇게 하나가 더 있고 네 개 네 개도 많은 건데. 5개. 어디로 갈까? 대단한데? 야. 더 있나요, 설마? 더 있나? 와. 야. 방금 춤추는 거 봤어요, 발견해서? 어, 봤어. 지들이 그런지. 뭐야? 더 있네. 어머머, 우와. 이게 또 있네? 네. 여섯 개예요, 그럼? 와. 전국 1등. 경시대회. 야. 아 어떻게 풀었어요?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? 그래 이거 어떻게 풀었는지 문제 막 돌리려고 그랬는데. 왠지 그 붙어 있는 작은.